안녕하세요, 세르디아입니다. 그동안 이 카랑코에의 꽃이 피는 과정과 분갈이 하는 방법, 또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보여드리면서 그 분갈이했던 카랑코에를 지인이나 또는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이 카랑코에는 꽃도 오래가고요, 꽃도 화사합니다. 그래서 거실에 놓으면 예쁘거든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아서 선물로 주고받기 참 좋은데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분갈이하고 영상을 올렸던 꽃이 제게는 없는 것이 많은데요. 제게 그 선물을 받았던 지인분들이, 이 카랑코에 꽃은 어떻게 피어? 아니면 이거 1년생 아니야? 다년생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뒤쪽에서는 번식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카랑코에는 다년생 맞고요. 이 카랑코에는 이런 개발선인장과 마찬가지로 계절을 느끼고 꽃눈을 분화시키고 꽃을 핍니다. 둘다 겨울에 꽃이 피는 식물인데요. 그러면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실이나 아니면 거실과 베란다가 확장된 확장형의 아파트에서 꽃을 보지려면 인위적인 단일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불빛이 새어나온다든지 그럴 경우 불빛이 없는 쪽으로 옮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볕을 가려줘야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밤에는 초등력 지나면 이렇게 검은 봉지로 씌워 놓는다든지요. 다른 가릴 수 있는 거로 씌워 놓는데요. 저는 이렇게 봉지를 씌워 놓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잎에 계속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줄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이런 쇼핑백이나 아니면 박스가 있을 거예요, 집에. 이런 쇼핑백은 조금 넓은 걸로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벗기기도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벗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핑백으로 가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카랑코에가 여러 개면 여러 개를 하나하나 씌우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커다란 박스 같은 게 있으면 박스 같은 거로 이렇게 씌워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도 이렇게 잎에 스치는 부분이 없어서 훨씬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박스나 이런 집에 있는 용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밤에는 씌워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랑코에가 꽃을 잘 피우려면요, 밤에 온도가 너무 따뜻한 것보다는 약간 서늘한 게 좋아요. 요즘은 이렇게 기온이 밤에 서늘한 날씨잖아요. 그래서 밤에 15도 정도 요즘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베란다 창을 열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볕이 비치지 않는 거실 쪽 말고 다른 쪽에 옮겨놓으면 모두 예쁜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어요. 지금 요것은 이미 밑에서 가지가 뻗어 있는 거라 외목대로 키우긴 좀 어렵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가지가 몇개안 돼서 풍성하지 않아서 싫다면 요 안에 요 새순을 보이시죠? 새순을 똑 하고 따내면 뭐 대부분의 식물은 줄기 끝을 잘라내면 그 옆에 가지가 분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가 이렇게 한 가지에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지해서 좀더 풍성하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외목대로 재배하고 싶다면 아래의 줄기를 잘라내서 한 줄기만 남기면 되고요. 대부분의 식물은 꽃으로 번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개발선인장이나 이런 카랑코에는 줄기를 자르거나 아니면 잎꽂이만으로도 번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영양번식으로 번식된 식물들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때문에 굳이 파종으로 어렵게 재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카랑코에와랑 여기 보이는 이 카랑코에랑 잘라서 제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꽂이로 제가 그동안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났죠? 이 뿌리가 이렇게까지 길게 안 나고 한요 정도 조금만 한 2cm 정도만 났을 때 흙에 심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바빠서 이렇게 물꽂이로 지금 그동안 재배했어요. 그래서 이 카랑코에도
용토에 조금 있다가 심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랑코에는 분갈이 몸살이 없어서 꽃봉오리가 있을 때 분갈이를 해도 꽃을 잘 피우긴 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꽃이 지고 분갈이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오늘은 이 카랑코에가 분갈이를 이미 한 거라 분갈이하는 용토를 이 줄기꽂이 한 거를 심는 방법으로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줄기꽂이는 이렇게 줄기 가지 보면 이렇게 겨까지 나온 거 잘라서 밑에 쪽에 수형을 잡으면서 가위로 잘라서 물꽂이를 해서 용토에 심으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 물꽂이한 거 심을 건데요. 카랑코의 분갈이를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용토 혼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토고요. 상토를 저는 두번 넣을게요. 카랑코에는 보습 성분이 좀 있는 게 좋으니까 저는 두번 넣었는데요. 가정에 통풍이 좀 약하거나 볕이 좀덜 든다면 이 상토를 일만 한 번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반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토의 혼합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합니다. 방모레보다는 마사를 넣는 게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사를 일로 혼합해도 되는데요. 저는 옥상에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마사를 넣으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가벼운 컬라이트랑 같이 잠시 혼합하겠습니다. 컬라이트 반이랑 마사반이랑 콜라비트 반에서 3번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훈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합할게요. 이 용토는 보습 성분이 좀 강하니까 가습으로 식물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상토를 한 번만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가습으로 보내는 경우보다 바쁘다 보니까 물을 말리는 경우가 더 많아서 대부분의 식물들을 보습성을 좀 강하게 분갈이를 합니다. 이렇게 혼합했고요. 용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용토입니다. 보습성이 강하죠? 이네 개의 화분에 이 분갈이를 할 건데요. 저는 지금 난석밖에 사용을 안 해서 그냥 기본 난석으로 이렇게 배수층을 까는데요. 난석을 사용할 경우는 이런 보습보다는 중립 난석을 까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용토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한 번에 진행을 할게요. 하나씩 뽑아서 심겠습니다.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여기서 심겠습니다. 카랑코에는 바로 물을 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분갈이 후에 한 3, 4일 있다 물을 줘도 되는데요. 저는 며칠 있다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회용 페트병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모종삽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개 심었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꽂이 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저는 난석을 깔았는데 안 깔으셔도 돼요. 이꽂이는요. 그래서 이렇게 용토를 올리고요. 지금부터 이꽂이를 할 건데요. 이렇게 이파리에 이 부분을 그냥 가위로 자르지 말고 이렇게 내리면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여기서 뿌리가 나면서 번식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꼬지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뿌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이 꼬지로 번식하면 번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이거는 보니까 옮기다가 잘라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진 것을 뿌리를 내리셔도 되고요. 뿌리 내릴 때 이렇게 이런 아래 잎은 잘라내고요. 물론 이거보다 좀큰 걸로 하시면 됩니다. 구멍 있는 거에 이렇게 해서 물을 넣으면 이 위에까지 물이 안 닿아서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저는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렸는데요. 그냥 이렇게 물꽂이 안 하고 이렇게 심어 놓으셔도 됩니다. 뭐 가람코에는 바로 물을 줘도 왜냐면 물꽂이도 가능하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물을 줘도 되는데 저는 하루 정도 있다가 스프레이로 관리하면 이렇게 번식이 가능합니다. 외목대로 재배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구입할 때이긴 줄기 하나가 남아있는 거를 구입을 해요. 그 옆에 있는 줄기는 잘라서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 나머지는 외목대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저 밖에 햇빛을 받고 자란 것은 이렇게 겉에 빨간 테두리가 생기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밤에 불빛을 가려주고 서늘한 곳에 밤에는 서늘하게 관리하고요. 낮에는 빛이 잘 비추는 곳에 놓아두어서 꼭 예쁜 꽃들을 가득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